제가 출발했는데요. 야, 이 사진 지금 네 잠깐요. 이 지금 보이세요 지금? 아니, 실내에서? 실내에서요. 이 사진 좀 보게. 안경 갈아끼세요. 락은 알겠는데요. 이제 유연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락도 락이지만 형님 잘 생기셨잖아요. 좀 신경 좋다. 괜찮아요? 그렇죠. 너무 귀여워. 오, 이제 다 보이네. 예, 이거 봐요. 잠깐만. 이게. 야, 이쪽에 최윤지 씨. 이게 뉴델리. 네. 아, 중3 때 모습이에요. 멋지다. 너무 예쁘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최윤희 씨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잘 나가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좀 살짝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아니, 그걸 내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없잖아. 아, 왜냐면.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윤정수 씨하고 우리 윤 실장하고 얘기할 테니까, 맞다 틀리다만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죠. 뭐냐면, 제가 알기로 금메달이 계속 안 나온 거예요, 수영에서. 그렇죠. 왜냐면 저 중국이 워낙 세니까. 불모지였지. 네, 그러니까 불모지였지. 네. 근데 갑자기 혜성과 같이 최윤희, 그 당시 중3. 나의 최윤희 씨가 금메달을 3개나 따버리니까, 뉴델리에서.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향한 거죠. 그렇죠. 예예. 그렇죠. 예. 제가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3개 땄는데 거기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서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꼭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최윤희 씨, 그렇다면 어머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매니저 같은 역할도 하시고 늘 같이 따라다니셨던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만나시고 하셨나?